친구 A와 대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날은 겨울방학 중이었고 A는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나만 자취하는 집에 남아있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방에서 시계소리 같은 틱틱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집에는 시계가 없었다. 핸드폰이 있었기에 굳이 시계를 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다. 정체불명의 소리가 계속 나길래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불을 켜자마자 그 소리는 나지 않았다. 옆집이나 밖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해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내가 눕자마자 또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재빨리 일어나서 불을 켰더니 역시나 소리는 나지 않았다. 혹시나 형광등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형광등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불이 꺼져 있는데 소리가 나는 게 말이 안 됐다. 결국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날은 그냥 불을 켠 채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귀신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만 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정체 모를 소름이 쫙 올라왔고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만이 내 귀에 맴돌 뿐이었다. 나는 최대한 손에 정신을 집중해서 손가락을 움직여 겨우 가위를 풀어냈다. 그런데 분명 켜두고 잤던 형광등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을 끈 기억이 없는데 말이다. 아, 아까 나던 이상한 소리가 형광등 망가지기 전에 나는 소리였나 보네. 내일 형광등 갈아야겠다. 나는 형광등이 망가진 걸로 결론을 짓고 다시 자려고 누우려는 순간 A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남자끼리 무슨 전화냐면서 카톡으로만 연락하던 A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길래 나는 A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다. 새벽에 웬 전화야? 무슨 일 있어? 다행히 A의 전화는 별다른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A의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길래 나는 A가 술 한잔하고 전화한 건가 싶어 말동무라도 해주자는 마음에 오늘 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야, 너가 없어서 그런지 나 오랜만에 가위 눌렀잖아. 가위 눌리고 일어났는데 형광등까지 망가져 있더라. 그건 그렇고 너 고향에서 언제 올라올 거야? 그런데 A가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지금 방불을 켜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A 말대로 불을 켜봤더니 망가진 줄 알았던 형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어? 형광등이 망가진 게 아니었네? 너 어떻게 알았어? 하지만 A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A가 전화를 끊었나 싶어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내 핸드폰 화면에 사과 로고가 뜨면서 핸드폰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중이었다. 나는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 줄 알고 핸드폰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친구는 그새 잠들었는지 자다 깬 목소리였다. 아, 미안.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네? 개소리야. 누나 잘못 건거 같은데? 뭐가 잘못 걸어? 방금까지 나랑 통화했잖아. 술 취했냐? 나 자고 있었어. 너 때문에 잘 자다가 깼구만. 할말 있으면 카톡에 남겨놔. 나 다시 잔다. 그렇게 친구는 내 전화를 끊었고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통화 목록을 확인해 봤다. 그리고 나는 바로 집에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 통화 목록에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친구와 통화했던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